허벅지 앞쪽에 근육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. 무릎 통증 예방하기 위해서. 그 다음에 둔근. 엉덩이 근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고관절의 회전, 그 다음에 정상적인 다리의 예쁜 라인을 위해서 엉덩이 근육도 단단하게 잘 올라가 있어야 해요. 이두 가지 근육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운동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스쿼트 해볼 텐데요. 오늘은 그 핵심 포인트를 잘 잡아서 가르쳐 드릴게요. 지금 앉을 때쭉 내려가실 때 엉덩이를 뒤로 내밀면서 내려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내려가서 앉아. 그렇죠. 이때 상체가 너무 앞으로 숙이거나 너무 제껴지지 않게 허리는 가능하면 똑바로 편 상태 유지하시고 무릎은 내 엄지발가락 앞쪽으로 나가면 무릎 통증이 더 유발될 수 있어요. 따라서 옆에서 무릎이 이렇게 나가지 않고 그대로 엉덩이가 뒤로 빠진다라는 생각으로 올라오시고요. 다시 내려갈 때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척추는 그대로 펴고 내려가시면 됩니다. 가능하면 굽힐 때 90도를 유지할 만큼 밑으로 완전히 내려가시는 게 중요해요. 올라오시고요. 이때 사용되는 둔근, 엉덩이 근육이 완전히 이완됐다가 수축되는 것. 그다음에 허벅지 앞쪽 근육, 단단하게 힘을 받을 수 있는 동작이에요. 내려가고 허리가 굽혀지지 않고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.